고수님! 아니, 발 각질제 걸 제대로 알려주신다더니 웬 스티로폼을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가장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발 관리법 오늘 조교하려고요. 조교요? 네. 이 스티로폼으로요? 네, 발 관리할 때 쓰시는 요긴한 물건이에요. 우와, 아니 여기 뭐 생선이나 뭐 이것저것 택배 담아서 올 때 많이들 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나 또 분리수거 하는 날 나가셔서 구하실 수 있는데요. 물에 보온도 잘 돼서요. 발을 담그는 온도 42도 유지도 잘 되고요. 시간도 한 10분, 15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요. 버리실 때 허리 다칠 일 없죠? 네, 저 비싼 조교기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얼른 빨리 해보고 싶어요. 여기다가 그러면 물 딱 온도 맞춰서 넣으면 되죠? 네, 물로 해도 좋은데요. 더 좋은 걸 활용하실 수 있게 준비를 했어요. 이게 뭐예요? 네, 얘는 팥이고요. 맛있게 드시는 또 이 팥을 삶은 물이에요. 맛있는 팥이 피부에도 좋다? 몸에 좋은 팥으로 발 각질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팥과 물만 있으면 준비 끝! 많은 팥이 필요하지 않아요. 팥과 물은 1:5의 비율을 맞춰서 냄비에 넣고요. 팥의 좋은 성분이 잘 우러날 수 있도록 먼저 센 불에서 팥을 끓입니다. 어느 정도 물이 끓으면 팥에서 충분한 거품이 날 때까지 중간 불로 조금 더 끓여주세요. 특히 팥 같은 경우는 성질이 되게 따뜻해요. 그래서 이 몸의 순환을 돕는 조교과 잘 어울리고요. 또 이렇게 삶은 물을 쓰게 되면 끓이는 과정에서 비타민 B군이 사실 현미보다도 많거든요. 피부가 조격하고 났을 때 훨씬 윤택하고 매끄럽고 부드러워진답니다. 평소에 발 각질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제 돌 같은 거나 이렇게 뒤에 각질 긁는 기계 있거든요. 그걸로다가 샤워할 때마다 하거든요. 저 되게 심한데요. 목욕탕 가서 불려가지고 문질러요. 그래도 그때뿐이에요. 눈에 띄는 발 각질 때문에 어디 가서 양말도 벗지 못한다는 오늘의 의뢰인. 한눈에 봐도 그 상태가 심각했는데요. 자, 물은 논밭 같은 의뢰인의 발을 스티로폼 판물 조격으로 관리해볼까요? 먼저 복사뼈가 잠길 정도만 미온수를 채우고요. 그 다음 판물을 미온수와 섞으면 됩니다. 이때 판물의 양은 미온수의 3분의 1 정도가 적당합니다. 온도계가 없어서 온도를 맞추기 힘드시면요. 보통 아기들 목욕시킬 때 팔꿈치 담궈 보시거든요. 그 온도가 보통 37도, 38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약간 더 따끈하게. 이제 발을 판물에 넣고 15분간 조격을 하면 되는데요. 몸 상태에 따라서 조격 시간을 늘리고 줄일 수는 있지만 15분을 넘길 시에는 몸이 더 피곤해질 수 있으니까요. 권장 시간 꼭 지켜주세요. 저는 어떨 때는 약간 뜨거워야지 시원하게 좋아요. 보통 찜질방 가시는 분들은 이거 더 뜨겁게 하고 싶은데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이 조격은 한 번 하고 끝낼 일은 아니고요. 주 1회나 2회 정도 반복해서 몸의 순환을 도울 건데요. 한 번에 뜨겁게 하게 되면요. 개운한 느낌이 좀 드실 수는 있지만 피부는 훨씬 많이 건조해져요. 시간도 15분, 물의 온도도 42도 정도 무리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반복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15분이 지났습니다. 지금 와, 제 발에 혈색이 돌아왔어요. 어머, 이게 바로 제 원래 색깔이었네요. 그리고 지금 이게 스티로폼이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데 아까 제가 42도에 맞췄거든요. 지금 15분이 지난 온도 확인해 볼게요. 자, 이를 38도. 우와, 지금 아까 여기 허옇게 각질이 일어났다고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진짜 많이 없어졌다 지금. 아, 고수님, 이제 이거 물을 담궜다 빼서 많이 불었는데 제가 평소 때는 이걸로 이렇게 문질러서 막 벗기거든요. 네. 괜찮을까요? 내일 또 생기고 싶은 거 아니시면 다른 방법 알려드릴게요. 무서운 얘기인데요. 내일 또 생기고 싶지 않으면. 천연섬유 중에 마나, 모시와 같은 원단들을 재활용해서 떼수건을 만들었어요. 자극 없이 발각질을 관리하는 고수의 비장의 무기, 천연섬유 마 떼수건입니다.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마소제의 전을 준비한 후 손을 충분히 덮는 정도의 크기로 잘라 반으로 접고요. 점선을 따라서 박음질을 하면 됩니다. 손이 들어갈 통로만 두고 촘촘히 꿰매면 짜잔! 천연 맛대 수건이 완성됐는데요. 이제 박음질 선이 보이지 않도록 맛대 수건을 뒤집어 사용하면 간단하게 만들어 제대로 발각질 관리 할 수 있겠죠? 복용만으로도 발이 아주 매끄러워지고 각질이 다 제거되신 분들은 여기서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나는 도구를 꼭 써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오일을 만들어서 오일과 함께 이렇게 천연의 떼수건으로 활용하시면 상처도 안 나고요. 그리고 다시 각질이 일어나는 걸 막아주실 수 있는데요. 여기 지금 오일은 아까 만들었던 것 중에 해바라기 씨에다가 카모마일과 라벤더 넣었던 그 오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족욕 후에 각질 관리와 보습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 맛대 수건에 미리 만든 보습 오일을 묻혀서 닦아내면 일거양득의 발각질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그냥 떨어져. 진짜 아프지 않아 보이는데 애들이 이렇게 똥똥똥똥 하고 또 떨어져요 조금씩. 금세 달라진 의뢰인의 발. 발각질 관리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수면 양말이나 면 양말로 착용하고 편하게 주무시면 됩니다. 발에 보습을 더했다면 마지막으로 수면 양말이나 면 양말을 신으면 되는데요. 이렇게 신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요. 왜냐하면 족욕하면서 혈액순환 주셨고요. 또 보습을 통해서 유분 보습, 수분 보습 잘 보충했잖아요. 얘를 밤새 세세포가 잘 만들어질 수 있게 보호하면서 이렇게 지켜낼 수 있으니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고수가 알려준 방법으로 3일간 발각질을 관리한 강선자 의뢰인. 촉촉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발이 3일 만에 이렇게 부드러워졌습니다. 제 각질은 끝난 것 같은데 저희 몸에 있는 이 각질들, 하얀 것들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저희만의 비법을 알려드릴게요.